뭐 이제 봄입니다, 봄. 네, 봄이요. 예. 스프링이에요. 예. 봄에 덜 맞는 게스트를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서준 씨, 태연! 예! 와우! 샤우니, 송영! 안녕하세요, 송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니 카라반의 라라 리지! 태연 씨랑 종현 씨는 이번에 듀엣곡 발표하셨잖아요, 듀엣으로. 네. 처음 입 맞추는 거죠? 네, 네, 네. 응. 처음으로. 앞쪽만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입 맞추는 걸 좀 보여주세요. 나나나 리지도 다른 남자 멤버와 뭐 이렇게 듀엣을 하고 싶다. 저는 듀엣 말고 그냥 입을 맞추고 싶어요. 입을 맞추고 싶어요.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아니, 악수, 악수, 악수. 우리 오렌지 캐러멜도 며칠 신곡 발표한다면서요? 네, 네, 오렌지 캐러멜 스타일에 좀 귀엽고 통통 튀면서. 이제 안무가 뭔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난 몰라, 난 몰라. 이거랑 막 샥, 샥, 샥 이거 뭐야? 다, 네. 다 손목을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네, 이거는 네. 뭐예요? 시작! 안무가, 아니 안무가 해병대 박수네요. 저희 남편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감자볶음만 먹어댑니다. 야, 여러분! 이만큼이 남편이 1년. 드시는 1년치입니다. 제가 감자 안 해주면 하루 세끼 굶고 있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따뜻한 감자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반찬은 먹어요?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안 드셔도 돼요. 저기 콩나물 조금 먹었고요. 두부 한쪽 정도 먹어봤어요. 그냥. 많이 발전하셨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 고민이 오늘 2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새 세상이 왔어요. 새 세상이 왔어요. 왜 나만? 사랑? 기지마. 기지마. 이젠 말하고 싶어요. 새 세상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17살 소녀예요. 전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정말이지 확 세 보이고 싶다니까요.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다 똥 때문이에요. 똥 때문이에요. 벽에도 똥, 바닥에도 똥. 온 집안이 똥천지예요. 이 똥들은 제 동생이 키우는 앵무새 네 마리가 주인을 싸댄 똥입니다. 새똥! 예, 맞아요! 동생은 새를 집안에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대서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비싼 돈 주고 산 제 트레이닝복은 부리로 다 물어 뜯어놨어요. 이 새 자식들에! 애를 웃겼네요. 야, 저 3살짜리 웬만하면 안 웃는데. 오. 몇 또 몇 시간 동안 한 숙제 노트까지 다 쫙쫙 찢어나갔고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다니까요. 아우 정말 열받아 죽겠다니까요. 언니, 얘네 똥 싸는 것 좀 봐. 어쩜 이렇게 똥 싸는 것도 귀여울 수 있을까? 귀여울 수 있을까? 많아요, 많아. 기가 차는 건 요 녀석들이 되바라지 이게 알을 7개나 까놨다는 거예요. 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새들 다 분양시켜. 절대 안 돼! 다 내 새끼들인데 내가 다 키울 거야. 저 7개의 알들이 다 깨어나면 더 많은 똥을 싸질러 될 텐데. 제발 저 좀 이 똥구덩이에서 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예. 무거워가지고 또 굳어버리면 왜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면 이 옷에 다 흡수가 쫙 되잖아요. 동물 혹시 키우는 거 있어요? 동물. 전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종현 씨가? 네. 작은 걸 싸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고치느라고. 네, 새는 새는 그리고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새 대가리란 말이 있잖아요. 나나나 리즈는 어떻게 동물 좋아해요? 네. 강아지 키워요, 두 마리. 아, 다 키우네, 강아지. 가리지를 못해요. 근데 특히나 리즈를 저희 강아지가 되게 싫어하나 봐요. 리즈를 강아지가 싫어한다고요? 전 강아지가 리즈를. 맨날 제 방 앞에서 똥 싸놔요. 자고 일어나면 문 열면 똥이 한가득 있어요, 맨날. 당연한 거야, 그 아이.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리즈 신발만 골라서 그 거기에다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걔한테? 맨날. 야, 진정! 조용!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정, 조용? 야, 진정! 야, 니네 조용! 제 이름인가 보다. 제 이름이에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인공을 보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엉덩이에요. 엉덩이에요. 똥이에요, 새똥이에요. 하얀 이불에다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오, 어, 예쁘게 생겼네요. 어, 귀엽죠, 귀엽게. 앵무새인가요? 예, 앵무새. 아, 뜯네. 어, 뜯어버린다, 세상에. 이야. 아, 앵무새가 원래 못 나나요? 앵무새가 날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 나네요. 나라. 아, 새인데 날 것죠. 어우, 세상에. 아, 새인데 날 것죠. 어우, 세상에. 저런 똥을 막다놓지. 자, 여러분, 집에 지금 이런 새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괜히 반찬 앞에 와서 집어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인지 우리 주인공 언니를 박수로 기다려 주시죠. 가자! 자, 우리 사연이 종현군이 직접 잡아주세요. 새들 왜 새장에서 안 풀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새들 막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랩하는 줄 알았다 계속 이게 자유롭게 어. 날아다닌다고 하루에 두세 번씩 꺼내놓는데 꺼내놓을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해놓거든요. 아. 근데 처음엔 한 마리만 키웠었어요. 어. 이제 작아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이제 짝을 맞춰줬어요. 어. 야들이 이제 새끼 두 마리를 낳았어요. 짝을 맞춰줬구나 제대로. 네, 새가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집 어. 집에서 집이 완전 똥집이에요. 아니 좀 그럼 못 풀어놓게 하면 되잖아요. 가다 놓으면 자가 풀어놔요. 자가 자가 가지고 말하는데 자가 가지고 막 혼내면 되잖아. 혼내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데 말은 진짜 잘하고요. 성격도 완전 똥꼬집이고 아 미치겠어요. 자는 말 안 들어요. 새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동생 때문에 미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불편해요? 일단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늦잠을 잤어요.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부터 새를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난 게 새가요. 제 교복 조끼에 똥만 싸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침에? 네, 아침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이렇게 똥 닦고 간다고 학교 지각 했고. 혹시 새한테 진작! 이런 거 안 해요? 그만 나라! 비행 금지! 세수를 하면 클렌징 풀게 딱 짜잖아요. 어, 설마! 아, 그 새가 날라. 나 그때 수가 날라서? 날라서 이렇게 똥만 싸고 닦인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왜, 왜, 왜? 아, 이렇게 똥 이렇게 시끄러우면 손 비벼야 되잖아요. 네. 똥을 비볐어요. 똥을 비볐어. 자, 그리고 또 피해보는 거 또 뭐 있었어? 새다 보니까 막 짖잖아요. 울지. 울지. 새다. 개새다, 개새. 새도 제가 잠도 못 자고 이제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가 자꾸 우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교 등수 50등씩이나 막 떨어져요. 아이고 원래 몇 등이었는데요? 영자 언니한테 몸무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예? 예? 뭐라고? 어, 영자 언니한테 몸무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대답할 수 없대요. 어, 비과주. 그럼 부모님이 좀 못 키우게 좀 안 하세요? 제가 이제 독구감에 써서 상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상으로 새를 사줬는데 그래서 새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자한테 있어요. 어, 그러면 자가 궁금해지겠네. 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새가 그렇게 좋아요? 똥 쌀 때 엉덩이 흔들고 발로 막 머리 긁고 똥 싸면 애들 이제 부끄럽다고 똥 싼 척 안 하고 막 도망을 가요. 그것도 되게 귀엽고요. 이제 새장문을 딱 열면 주인인 걸 알아보고 바로 어깨에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똥 더럽잖아요. 은총 언니도 똥 싸잖아요. 예? 은총 언니도 똥 싸잖아요. 아 근데 네. 막 안 싸잖아요. 언니가 막... 방바닥에 막 싸나요? 언니가 콩두통에다가 빵 이렇게 싸나? 그걸 안 하잖아요. 새는 IQ가 낮으니까 네.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아, 그러니까 가다 놓으면 되잖아요. 안에서 싸니까. 새장 안에만 놔두면 번식조가 돼요, 애가. 전 애완조를 목적으로 애를 샀는데 새장에만 놔두면 애가 이제 아, 계속 저... 번식을 목적으로 애들이 아니 그럼 번식을 하면 남한테 분양해 주면 되잖아요. 아 분양 저 안 할 건데요. 그럼 계속 날 거예요? 네 순풍 그럼 새장 되잖아요. 아니 번식조로 안 한다며요. 네 그러면 아우 짜증나네. 저 이쁜 새들 오늘 혹시 데리고 왔어요? 아 네. 어 그래요? 아우 이쁘긴 진짜 이쁘다. 안 예뻐요. 어, 꺼낼 수 있어요? 안 날아갈까요? 꺼내. 네, 이거 만약 막 날아다니면은 어. 여기 있는 우리 관객분들 나중에 머리에
새 똥을 맞아봐야 고민 버튼을 누르지. 내 말이다. 어, 안 날라 그래? 열어놔도? 어, 놀기 싫은가 봐요. 아, 소리는 시끄럽다. 자, 누구 얘는 뭐해? 어, 나왔다. 얘는 뭐해? 어,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얘 엣지? 아, 얘는. 내가 이름이 뭐예요? 얘는 콩찌라고 이제 저랑 아, 귀엽, 제일 귀엽. 오래 산 그거 처음에 산 애예요. 아~ 얘가 외로워서 엄마, 누구를 네. 데리고 온 거예요? 옛지. 옛지. 걔가 옛지. 엄마예요? 아, 얘 아빠요. 아빠가 엄마보다 작네요? 아니, 수컷이니까. 원래 수컷이 네. 더 작아요. 아, 수컷이 원래 제가 더 작아. 예? 아, 얘는 동물농장 아저씨야, 괜찮아. 얘는... 동물농장 아저씨야, 괜찮아. 그러면 아니 나도 그러면 안 아리 안 아리 도마뱀 같이 올라가. 얘는 세모라고 이제 세모. 수컷이고요. 콩지 예지 첫째 애기예요. 얘는 네모고 여자애고요. 네모. 둘째 네모. 네모. 둘째 네모. 아리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개인가? 어, 일곱 개 일곱 개. 아리 일곱 개가 일곱 마리면 열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진짜 영자 씨는 놀라 그래요. 아 새도 위협을 느끼는 거죠. 동혁 씨, 얘네들 뭐 제주 같은 거 뭐 있어요? 이 종이요. 되게 예. 멍청한 종이에요. 멍청한 종이에요. 아,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예. 종이 뭐예요, 종이? 모란 앵무. 모란 앵무. 왜 앵무새인데 말을? 아 앵무도 종류가 다 달라서. 어, 왜, 왜, 왜? 나라 씨 왜? 울렸어. 혼낸다. 혼낸다. 왜 때리는 거예요? 아, 어, 이제 물었거든요. 아, 어, 이제 물었거든요. 왜 다 나한테 올려놔? 왜 나한테 올려놔? 왜 그래, 나한테 왜? 야, 이리 들어가. 들어가. 야, 너만 들어왔어, 바보야. 너만 들어왔어. 너만 들어왔어, 나와. 이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새도 이쁜 건 좋지만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 빼고는? 이뻐하는데? 새장 안에 있을 때만 예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새를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가 새를 꺼내놨으면 지가 뒷처리를 해야지. 엄마 아빠가 또 맞벌이시다 보니까 제가 똥 다 닦고 제가 환기 다 시키고 제가 청소기 다 밀어요. 아니 왜 안 닦아요? 저도 제가 더 다 해요. 제가 새장 청소, 똥 닦고 모이 주는 거 제가 다 해요. 아니요. 새들이 나와서 똥 닦는 건 제가 다 하고 새장 안에 있는 건 제가 다 해요. 새장 안에 거만 하는구나. 왜 바깥에 건 왜 안 해요? 애초부터 제가 맡은 구역은요. 제가 맡은 구역은요. 새장이었고요. 말을 그냥. 동생 때문에 새가 왔으니까 동생이 웬만하면 다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맡은 구역은 새장이었잖아요. 네. 새장 밖의 구역은 제가 무조건 다 해야 될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와, 본인이 좋아서 키우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아니, 뭐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 네. 사줘갖고 이런 분란이 있는데 후회 안 하세요? 키우면서 야 이거 진짜 잘못 샀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아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이제 얘가 지나간 자리는 똥폭탄이에요. 똥폭탄이에요. 너무 더럽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든 잘 씹어요. 위로 막.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 가려고 입장권을 가족 입장권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것도 씹은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서류 관련되는 거나 뭐 가리지 않고 다 씹어요. 오. 그래서 씹어서 뭐 하느냐 씹어가지고 자기 꼬리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정확하게 꼬리에 달아요? 네 붙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저 새를 키우고 난 다음부터 이제 출근이 한 30분 당겨졌고 10시 반, 11시 이후로 이제 퇴근을 시간을 늦췄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리가 다 된 집에서 저도 있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청소 다 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일만 하면 맨날 야근한다 하던데. 그러면은 아버님은 지금 집에서 막 저렇게 아무 때나 똥 싸고 있는 그런 새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 마리만 빼고 다 분양을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둘째 은규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발달 장애가 있어서 이 새를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계속 키우고 싶지만 이 두 마리가 우리 부부를 닮아서 검술이 너무 좋아요. 검술이 너무 좋아서 아예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분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새 키우는 거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왜 좋아요?
은서가 없는 순간에 몰래 꺼내서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아, 꺼내서 몰래 만져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새 키우는 거 어떠세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엄만 더 하시죠. 이제 겨울 되면은 빨래를 실내에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빨래 위에 또 가요. 빨래 위에 빨래 해놨는데 다시 빨아야 돼요. 아, 그리고 아, 요즘은 그래. 아파트가 부엌하고 거실하고 붙어져 있잖아요. 네. 밥을 하다 보면은 이 녀석들이 날라와가지고 싸고 가버려요. 음식에다가 프라이팬 뚜껑이라든지 싱크대 위에 싸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레르기 비염이 조금 아이고야. 있는데 뭐 새를 키우면은 그 깃털이나 그런 그렇지, 먼지가 먼지.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만 키우시지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막 혼내가지고 두 마리만 키우자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제 새를 키우면서 이제 스마트폰 애들 다 있잖아요. 그 포기, 성적 향상 그리고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포기, 명절 때 용돈 다 받나. 오, 새 새만 사주고 그냥 그게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제가 볼 땐 더 길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다 해주는 조건인데 이제 새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애매한데 약속을 지키고 맞아.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약속을 먼저 어기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엄마 비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살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건 좀 앵무새를 마스크를 씌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비염은 엄마가 챙겨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네. 엄마가 다이어트할 건 꼭 찾아보면서 그런 건강상 비염 문제는 왜 안 찾아보는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챙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은 수영장 그 워터 그 파크 그 티켓 찢은 거랑 빨래 똥 싸놓고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 빨래를 앵무새가 못 들어가는 방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 안에 빨래를 두던가 그 수영장 티켓이나 책 같은 거 책꽂이에 진작 미리 꽂아놨으면 앵무새들이 애초부터 안 건드렸잖아요. 아니 방을 지정해놔도 네가 그 방을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다시 안 문을 닫는데 은총은 네가 옷 갈아입는다고 다시 들어가고 네가 안 네가 다시 열잖아. 아니거든. 이불이나 이런 데 안 싸게 좀 지정된 곳에서만 날아다닌다거나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뭐 3층 건물 있는데 거기서 1, 2층은 앵무새를 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뭔 얘기? 뭔 얘기? 1, 2층에 앵무새를 준다고? 새를, 근데 뭐 새를 준다는 게요. 저는 그냥 새를 키운 1, 아. 2층을 새 키우기로 했어요. 월세! 새를 준다는 거를 3천짜리 집을 사서 이제 3층에 저희가 살고 1, 2층은 새를 준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전세 월세를 새 네. 3층은 새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를 준대 3층에 나와 그건 전세 월세도 아니고 그냥 앵무새네요 그건. 아니 그럼 몇 마리까지 기를 거예요 집에서? 순풍 없는 대로? 아니 얘들 100마리가 됐어 그래도 기를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이 집은 새를 줘야겠는데요? 그게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하고 싶어요. 새를 그냥 꺼내지 말자. 꺼내려면 일정하게 꺼내든가 하고 니는 또 학원을 오래 가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은 내가 더 긴데 근데 학원이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함께 교감을 하면서 놀 애가 없어 친구들은 다 폰이 없어서 연락도 안 되고 니 왕따가 어? 니 왕따가 왕따는 아닌데 동물과의 교감으로 나의 그 학원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 하는 거잖아 야 니는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니들 지금 뭐하러 여서 니들 지금 뭐하러 여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민이다 고민이다 가족들이 느끼는 힘듦을 또 본인이 좀 더 겪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고민이다 네.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이 놀라네요 엄청 놀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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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똥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 가족들한테 한마디 할까요? 내가 이제 청소도 잘하고 피해 안 갈 만큼만 꺼내줄 테니까 적어도 앵무새 10마리는 기르게 10마리야 내친 김에 매일 앵무새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아빠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아빠 야근한다 하면서 일부러 늦게 회식하면서 늦게 들어오지 말고 그냥 최대한 빨리 치워놓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요.
치아 넣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표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자, 끝에부터. 아, 100표 넘어갔나요? 128표가 지났어. 131! 131표! 131! 왜 남아요? 안녕하세요. 사는 게 힘든 결혼 7년 차입니다. 제 일상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 6시에 퇴근, 장 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애들 목욕시키고 그리고 나면 토할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은 여느 주부나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많이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보통 다른 맞벌이 부들 보면 가사 분담을 반반씩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남편인 제가 다 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남편 얘기예요? 네. 뭐야? 제 아내는 아니, 남편이 야, 아니요, 남편이 다 한다고. 남편이 다 해요. 네. 제 아내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네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보, 나 주스 좀 갖다 줘.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여보, 나 리모컨. 그런데 이 여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몸살 감기로 열이 펄펄 나서 여보, 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신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냥 내일 당신 해. 지금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저 아내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다 제가 할게요. 저녁밥만 해도 아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이 너무 풍성인가요? 야, 뭐 이딴 경우가 있어? 사실 뭐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분이 있다는 건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잖아요, 사실. 도와주는 분들 많죠. 우리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부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거는 참 거의 그 없죠. 아주 생소한 네. 얘기예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러세요? 아, 비율로 따지면은 9.5대 0.5정도, 0.5정도. 거의 안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요. 네. 그리고 씻기고. 네. 어린이집 보내고. 네. 그리고 애들 받고. 그다음에 받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음식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반찬도 좀 해놔야 되고. 예,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아내는 뭘 하는 거예요? 누워서 TV 봅니다. 남편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핸드폰 게임하고요. 네. 네. 아내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데요. 네. 한 3교대 근무를 해요. 아, 3교대? 똑같이. 근데 아내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일하고요. 네. 저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비슷하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것도 똑같고요. 네. 굳이 아내가 더 힘든 노동을 하는 게 아니네요. 일을 하는 게 아니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왜 근데 아내가 손 까딱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 물론 다른 사람 못 나. 안 그런 여자가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 있어요? 네, 애가 둘입니다. 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만나보지 그랬어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네. 웃으면서 진심으로는 안 하죠. 아니, 장난을 하는 건데. 그럼 가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럼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이 문제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어우, 화는 많이 내죠. 네. 엄청 많이 내는데 뭐 사내만에까지 간 적도 있고. 사내만에? 아. 울고불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 우니까 내가 밥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막 울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울고 끝나면 다시 텔레비전 보고. 일단 아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집안일 하시기 싫어하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예. 이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근무 시간이 12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야, 꼬마야, 네가 새니? 하는 일이 이제 워낙에 불규칙적이고 예, 예, 그렇죠. 얘들아, 진정! 얘들아, 진정! 진정! 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일을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될 시간에, 아. 될 시간에. 생각이 나왔는데.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집안 일이 조금 멀어지게 되고 이제 거의 일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 쉬는 날에 이틀 같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쉬는 날에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아니 그냥 집에서 혼내듯이 혼내세요. 예. 아 그럼 얘는 안 돼요. 왜요? 얘들아, 얘들아.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아빠랑 노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몸으로 놀아주고 하는 걸 저희 신랑이 잘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애들을 활발하고 말도 안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만 통제가 됐어요. 저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밥에 내가 아이들이랑 놀아줄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설거지 같은 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하기는 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잘 안 해요? 왜 안 원래 좀 비가 약해가지고요. 설거지 이제 하거나 할 때 음식물들이 있으면 비가 확 상해요. 핑계입니다. 핑계고요. 뭐 비가 약하다는 것도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코를 파가지고 이 수확물이 나오면 입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쓱 이렇게 입에다가 쓱 이렇게 닦고요. 이게 신발을 벗으면 이게 스멜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발을 그냥 하는 게 또 아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정신 놓고 있으면 코에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댑니다. 신랑 코에다. 네. 그런 거 보면 비가 약하다는 거는 조금 거짓말 같다. 네, 거짓말 같고. 그리고 애들 노는 것도 예. 제가 애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또 저하고 노는 걸 더 좋아라 하고 같이 안 가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자니까 야간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제가 이제 이게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네. 아니,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니? 유형호요. 형호. 엄마가 더 잘 놀아줘? 아빠가 더 잘 놀아줘? 아빠요. 놀아줘? 아빠요. 아빠. 밥은 누가 해줘요? 아빠요. 엄마가 밥 해준 적 있어요? 딱 한 번요. 딱 한 번요. 딱 한 번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일곱 살. 일곱 살인데? 어, 7년 동안 한 번 먹었구나. 그럼 아빠가 빨래하고 밥하고 있을 때 엄마 뭐 해요? 네. 엄마는 막 게임하고 TV 봐요. 게임하고 TV 봐요. 진짜 뭘 하신다는데 0.5% 그거 뭐 하는 거야? 제가 전구 갈거나 이제 그 청소 아 6개월에 한 번씩 나간다는 그 전구 아니 진짜 진짜 남자들이 하는 걸 요즘 1년에 한 번 나가요. 예. 그리고 뾱뾱이 이렇게 겨울에 붙이잖아요. 겨울에 뾱뾱이 창에 붙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제가 어, 해요. 아무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하는 걸 잘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아이씨 나 모르겠다 그러고 지방 딱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 3일 갔다 왔어요. 3일 뒤에 저녁에 들어오니까 음식물은 그대로 있고요. 어구. 설거지는 산더미고 네.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좀 나죠. 아니 왜 그랬어요? 좀 치웠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미역국인가 그거를 이제 끓여놨었던 것 같아요.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루게 돼서 아 내일 신랑 오면 내일 신랑 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아이들이랑 편안하게 시간을 냄새 안 나요? 3일 동안 음식 쓰레기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데 피부가 굉장히 약하다는 예.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분이십니까? 옆에서 볼 때 그 친구분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집을 한 번씩 놀러 가잖아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이프라든지 해가지고 뭐 먹을 걸 과일이라도 막 깎아고 가는데 이제 그렇지. 이제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예. 친구가 과일을 엄청나게 잘 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실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리도 그냥 백숙 같은 것도 그냥 딱딱 해주고 하니까 예. 제가 하는 거 만약에 이런 남편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결혼해서 아, 지금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하네요? 군대 갔네. 진짜 이럴 땐 이제 군대 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체질상 좀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오, 통풍 굉장히 아프죠. 진짜 아플 때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화장실도 막 가기 싫고 예, 그러는데 예, 미쳤지. 그때 아내한테 얘기하면 나도 이따 내가 할게 이렇게 해요. 근데 예. 좀 지나면 이 성격 때문에 또 제가 일어나서 아픔을 입고 다 해요. 그러면 통풍이 있는데도 해. 이럴 땐 나를 사랑하나. 이게 아내들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통풍이요 정말 고통이 심하대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아, 아니, 그렇게 아플 때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죠. 이제 저한테 하라고 생겨. 나는 나 한다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왜 그걸 본인이 다 해줬어요? 안 해줬으면 되잖아, 시작부터. 처음에는 좀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결혼식을 안 하고 애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안한 저한테 마음에. 예, 아내 그 면사포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못 봤고 당연히 해야 될 누려야 될 여자들의 그런 것들을 못 해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물 나면은 너무 미안하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아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좀 그런 걸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해주던 게 습관화된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너무 미안하니까. 네. 그럼 지금 다 해주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여길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참지 왜 여기 왜 나오셨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세게 나가야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 나오지 말아야죠. 그 다음 여기 나니까. 그 설거지 안 해주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야 될 거예요. 냄새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술도 잘 못 먹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데가 없어요. 근데 부인은 뭐 가끔 아, 네. 회식도 하고 술을 저보다 더 잘 먹어요. 아... 아니 근데 보통 주부들은 남편하고 부인이 바뀌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아요? 집 청소하면서 깨끗해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 청소하면서. 그럼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내 하려면 예쁜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는 게 한 게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하면 풀리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지금 풀리는 게 힘들어. 안 해.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 이런 마음? 네,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몰랐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저한테 막 하라고 시켜요. 이것 좀 해, 뭐 좀 해. 근데 이렇게 사람 심리가요. 시키면 하기 싫다.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나 이것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1분도 안 됐다. 아 이거 하려니까 막 해요.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이렇게 집안 살림하는 거 눈에 안 차거든요. 솔직히 전 이렇게 많이 차지는 않아요. 많이 차지는 않아요. 많이 차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이 눈에 거슬려요? 맛 같은 것도 그냥 그런데 맛있다고 해주고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이제 씻으면서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하게끔 유도하는 거군요. 이게 용이 주도하세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내분이. 근데 아 저런 마음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아 맛이 없었구나. 맛있구나. 아 근데 남편은 지금 진짜로 정확히 아내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제가 청소 다 하고요. 빨래 다 하고요. 와. 애들 다 볼게요. 와. 근데 저녁밥만 정말 그 정성을 담아서 해줬으면은 하는 게 그러면 저는 더 바랄 때. 아니 왜 굳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남편 이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속에 있는 말 하세요. 혜진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듭니다. 지금 사랑하는데 한이 맺혀 있어. 아니, 정말 사랑하고 막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가사 분담 조금만 해주고 그러면서 연애할 때처럼 좀 설레게 그렇게 앞으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래. 자, 티비 가보겠습니다. 태연부터. 잘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아니. 0.5%. 고민인가 봐요. 네, 고민입니다. 네, 제가 전에 본 게 있는데요. 가사 분담을 할 때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거 해줘라고 하면은 남편분들이 대부분 시계를 보면서 그때까지 해놓은대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도 아내분한테요. 반대로 뭐 8시 반이면 8시 반까지 이것 좀 해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 신경 쓰이실 거예요. 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 아플 때만이라도 조금 더 남편한테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막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서운하잖아요. 지금 나 혼자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했대요, 참. 그럼 이 부분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져라. 그만큼 힘드니까 나았을 것이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고민이다. 마음. 자, 이 사연이 고민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자, 남편의 마음을 좀 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아, 진짜 저도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너무 속상하고요. 많이 할게. 폭폭한 인생 130표인데요. 몇 표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왜 남았다 봅니다 이것도. 100표는 넘었을까? 100표는 넘었어요. 네. 오, 132! 132! 132! 네. 오, 132! 132! 132! 112! 112! 많이 살아가지 우리 수고하십니다. 제목, 사람. 웃기지만, 웃기지만. 그 뭐 네? 그 뭐 흉내 낸 거예요? 누구 흉내 하시는 거예요? 뭐, 원빈? 예? 사람? 웃기지 마. 다시 시작!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저 웃기려...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귀가 쎄하게요. 왜? 어우, 잠시만, 아우. 안녕하세요. 저는 애가 셋인 결혼 6년차 주부예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들 정으로 산다는데 제 남편은 아직도 저한테 완전 미쳐 있어요. 웃기지 뭐. 그런 거 불가능해. 6년 돼 있는데 미쳐 있지는 않죠. 예, 예, 그렇죠. 예. 자기야. 하루 종일 당신 왜 그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숨 좀 골라. 아, 이렇게 질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친 심을 내몰아. 예.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 질문 없잖아. 왜 그래? 느낌상 그럴 것 같으니까. 예. 자기야 뽀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 셋을 들쳐업고 안고 낑낑대면서 힘들게 밥을 먹이고 있으면요. 와 당신은 아니 애들 밥 먹이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뻐? 야 우리 뽀뽀 한번 하자. 뽀뽀 한번 하자. 뽀뽀 좋아하시네. 아 그런 시간 있으면 애 밥이나 먹여달라고요. 우는 애 등에 업고 설거지 하고 있을 때는 설거지해. 야 이거 신동엽 씨 아니면 표현 못 하는데. 다 끝내고 오늘 밤 알지 오늘 밤 웃기시네. 아 그런 정신 있으면 애나 봐달라고요. 아 셋이나 되는 애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저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랑 고백을 해대는 남편. 이 사람은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걸까요? 대체 사랑이 뭔지 알긴 아는 걸까요? 예, 이렇게 사연을 근데 어느 정도인지. 화면을 준비했나요? 화면을 준비했나요? 예? 아 깜짝이야! 대충 모자이크 처리하고 한번 볼까요? 보고 싶어! 왠지 선생님 지금 보여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일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조명! 안녕하세요. 엄마 나왔어, 엄마 나왔어. 맞아. 다름 아닌 너네 엄마야. 엄마 도는 거야? 둘 다 오면 안 돼. 애가 몸이 나를 닮았는데? 이형제 스타일 같아요. 엄마. 조심. 이렇게 엄마만 찾았지? 엄마한테 가. 어머. 그래, 일단 엄마한테 한번 갔다가. 귀여워. 엄마한테 갔다가. 귀여워. 엄마 뽀뽀 한번 해주고. 잡혔어. 너무 귀엽다. 아빠가 여기 있는데도 아빠한테 안 있어요. 예, 아버님 앉으세요. 괜찮아요. 예. 네. 만약에. 애도 안 봐주니까. 엄마만 이렇게 찾네. 아빠한테 갈래요? 싫어요? 네. 왜 싫어요? 너 앞으로 머리를 좀 줄이는 줄 알아, 나이대. 그게 도대체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자, 아니 근데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연 보내면 아우 뭐야 보기에 겨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만 신혼이니까 남들은 뭐 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오늘 아이가 셋인데. 네. 마이크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자 이제 저쪽에 가 있어요. 이제 엄마 이거 하고 갈 거니까 가자. 아빠한테 가 있어요. 아이 잘하다. 자 남편분이 뭐 얼마나 본인에게 미쳐 있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뒤에 뭐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남편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와가지고 뭐 그냥 숨소리만 여기 뒤에서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주말 부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금요일날 내려오고 월요일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출근을 안 해? 이러니까 나 당신 보고 싶어서 사표 쓰고 왔다면서. 사표 쓰고 왔다면서.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 진짜로 사표를? 네. 그러니까 주말 부부가 싫어서 사표를 낸 거야? 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3대가 더블 사이즈만 가능하다는 주말 부부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받는 건 좋은 거지. 좋잖아요. 근데 제가 신혼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애가 첫째가 저렇게 6살, 둘째가 4살, 셋째가 6개월이면 이게 다 저한테만 달라붙은 상태니까 신랑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애를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애들은 전혀 안 돌아. 전혀 안 봐요? 안 봐줘요? 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오히려 더 내가 뭐 신혼 6년 차 마음 안 변하는 남편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는지 아냐.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니까. 남편이 저 앞에 딱 계신데 가로지기나 변강세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뭔가 강인한 그런 머리! 예. 그런 느낌이야. 자, 신혼처럼 아내만 늘 바라보는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좋아요, 아내가? 무지 좋죠. 보고 있으면 미칠 정도로 처음 볼 때마다 뭐 늘 설레이는 것 같고. 아, 6년이 지나도? 왜? 네. 웃기지 뭐. 아니 근데 솔직히 부인 때문에 주말 부부 하기 싫어서 사표를 낸 거예요, 솔직히? 사실 와이프 때문에 돈을 벌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내려왔지요. 나따나는 내려올 때 참 사표 쓰면서 내려오면서 참 멋있는 마음으로 야 가면 와이프가 참 좋아하겠구나 야 멋있겠구나 이래갖고 왔는데 아니가 다를까 뭐 그 다음날 얘기하니까 뭐 이혼 아니면 아니면 이런 소리 나가지고 얼굴 생김새랑 다르게 말이 겁나 빠르네요. 아니 지금 고민이라고 여기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 얘기를 드렸죠. 처음 결혼하면 다 뭐 행복고 불행 시작이라 그러는데 나 같은 남자가 어딨냐 세상에. 매날 영상 통화해가지고 웃긴 모습 뽀뽀도 해주고 하는데 전화하면 오히려 왜 이런 전화하냐면서 끊어버리고. 끊어버려요? 네. 아니 영상 통화하면서 무슨 표정을 짓는데요? 뭐 그냥 뭐 통화하자마자 이제 사람이 이제 영상 화면에 뜰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뭐 어떤 거? 네 그냥 뭐 아니면 아예 화면 처음 창을 키면 그냥 우 이러고 있죠 그냥. 너무 그러면 끊죠. 가끔 그래야지. 지금 아내는 애정 표현 말고 그러니까. 애 좀 돌봐달라, 집안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는 사람이 그걸 원하잖아. 왜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줘요? 근데 솔직하게 안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이제 들어가면 애를 안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받아주는데 솔직하게 저도 밤늦게 들어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사실 아내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저런 성격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내 얼굴 보면서 푸는데 아내는 오히려 저보고 왜 자꾸 쫓아다니냐.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오늘 애를 가지고 저희 옆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은 내가 어떻게 했네 얘는 울고 있고 저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란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가서 애들 좀 보라고. 애를 좀 끄쳐놓고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와이프가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일단은 옆에 가서 일단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다 해야 여기요 되지. 이게 지금 결혼 안 해서 좋은 거 같죠? 이게 실생활이 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나 그러니까 6년이나 되면 아 근데 그렇게 매일 그냥 틈만 나면 부인에게 자꾸만 그렇게 애정 표현하면 부인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애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나따나는 이렇게 같이 앞에서 춤도 춰주고 같이 붙어서 웃기기도 해주고 그런 뭐 좀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또 와이프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니 자기 애들도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저한테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저는 육아에 지쳐서 힘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도 건들기 힘든 판국에 와가지고 애정을 갈고 하니까 저딴에는 자꾸 저 사람을 밀어내게 되고 자꾸 화를 내게 되고 근데 아내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네.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지금 옆에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5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부의 실상을 진짜 많이 봤죠. 네. 뭐 장인 어른 장모님 뭐 친구들 다 있어도 막 그냥 쪽쪽대는 건 기본이고 계속 둘러붙어 있고 근데 연애할 때는 정말 나쁜 남자 나쁜 남자요? 네 친구가 계속 쫓아다니고 뭐 하루에 전화 한 통도 막 연락 안 될 때도 있고 왜 그랬어요? 네 나쁜 남자 아 결혼 전에는 뭐 여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갖고 당신을 보살펴준다고 얘기는 했었어. 아니 결혼식 딱 끝나고 나서 남편이 확 바뀌었습니까? 네. 오. 무섭다. 제가 오히려 그때는 연애 때는 사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갈구했으면
지금 뭐 사랑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혼이 때문에 이런 거는 고민도 아닌데. 현실이니까 문제가 아, 진짜. 근데 신혼 때는 그럼 좋았어요? 신혼 또 2개월밖에 없었으니까. 아기가 바로? 예, 첫째가 생기고 첫째 모유 수유하다가 둘째 생기고 둘째 모유 수유 끝나니까 셋째 생기고 이렇게 됐어. 와, 아니 모유 수유 왜 그래요? 모유 수유하는 모습이 섹시했군요. 아, 진짜. 네 맞습니다. 애들 처음 계획은 다섯 명을 낳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몇 명이요? 다섯 명이요. 네, 그래 결혼 전에 이제 아내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그래갖고 그게 오케이 됐기 때문에 결혼도. 아니 애들도 아빠를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예. 그 둘째 보고 둘째 아빠랑 자자 그러면 엄마 아빠 물리쳐줘. 엄마 아빠 물리쳐줘. 물리쳐줘. 어떻게 애들 눈에 비쳤으면. 아니 아이들 그게 존재감이. 아, 왜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놀아주는 게 없으니까 존재감이 아, 없겠죠. 와, 엄마만 보고. 바쁠 때 기억나네요. 우리 네 살 때 우리 아들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와 김태균이다. 희미해서 좀 약간 아 잘해주겠구나. 그렇죠. 약간 속상한 건 사실이죠, 솔직히 아이들이 아빠 그렇죠. 멀리하려고 할 때. 아빠를 멀리하면 사실상 속상하죠. 그래도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크는 거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 뭐 엄마 떠나면 그만인데 너한테 남는 사람은 나쁘이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1순위고. 아니 지금 남편 얘기 살짝 들어보면 애들한테 좀 질투를 느끼시는 느낌이에요. 질투 느끼죠, 솔직하게. 어떨 때? 그래 애들한테 뽀뽀해줄 때 솔직하게 그거 몇 초도 안 되는 거 내 폴 갖다 대면 같이 뽀뽀해주면 되는데 왜 갖다 대냐고 치우라 그러고 뭐 발에 막 뽀뽀하고 있으면 나도 발 한번 다 갖다 대면 왜 발 갖다 대냐고 치우라 그러고 애들 아니, 뽀뽀할 발은 아니죠. 애들 발은 요만하고 그러는데 아니, 사실 저런 남편도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만 남편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러니까 제가 밤에 10시쯤 돼서 애들 재우면 12시쯤에 셋째가 깨고 또 한 시간 뒤에 큰애가 목마렵다고 물 달라고 일어나고 그러기면 또 셋째가 깨고 그럼 저는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자는 거의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신랑이 사랑을 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9.5 대 0.5 예. 우리 남편 잠깐 마이크 좀 줘보세요. 남편분 아내의 그 고민 듣고 어때요? 이렇게 뭐 뒤에서 끌어안고 그러는 게 좀 귀찮고 그럴까요? 본인이 만약에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뒤에서 딱 껴안으면 괜찮아요? 아내가 그냥 껴안아주면 괜찮은데 껴안으면 막 꼬집거나 그래서 꼬집고 발 갖다 대고 막 이러니까 행복할 거 그럼 그 아내는 어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이제 많이 도와주시면 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좀 도와주세요. 본인 도와줘야죠. 아까 저 부부 사연 봤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진짜? 신랑분을 진짜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신랑이면 업고 네. 다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사랑 주는 거 반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면 당신이 사랑을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당신을 사랑을 해줄 테니까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요. 자, 태연 고민이 아, 아니에요.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민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아주 그냥 배가 불러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고민이요? 하나. 고민 아니에요? 나는 결혼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전 저분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아, 애기 세 명 있고 막 울고 막 그런데 막. 지금보다 조금 도와주셔야지 더. 어쨌든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리지? 고민이에요? 아, 그거는 좀 고민이다. 자, 여러분,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나 봐요. 5, 4, 3, 2, 1.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한 말씀 하세요. 여보, 그래도 항상 1순위는 나고 애들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말 따라서 나도 한번 노력을 할게. 그래.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7. 대표 넘어갔네요, 대표. 아, 17. 제목, 이젠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파서 사연 올립니다. 너무 아팠어요.
저는 어깨고 무릎이고 허리고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네. 이게 다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입니다. 야, 오늘 일요일인데 쉬면 뭐해? 야, 나와. 운동이나 하자, 어? 야, 농구로 몸 좀 풀고 축구 한번 살짝 한 다음에 등산으로 마무리하면 끝 아니냐? 우와, 절인삼종이라고요? 아니, 제가 일하는 체육관 관장님은 운동에 미쳤다고요. 운동이구나. 근데 미치면 혼자 미칠 것이지 쉬는 날까지 운동하자고 절 불러대는데 세상에 이런 악질이 또 어딨냐고요. 야야,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뭐해, 어? 자전거 타고 금강 종주나 하자고, 어? 그냥 경치나 보면서 쉬엄쉬엄 달리다 오면 되는 거야. 경치는커녕 2박 3일 미친 듯이 페달만 밟다가요 양쪽 무릎에 염증 생기고요. 와. 엉덩이랑 가랑이랑 피부가 홀딱 벗겨져서요. 야. 병원 신세를 졌다니까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요 한 번은요 복싱의 복자도 모르는 저한테 야 복싱대회 한번 나가봐. 저기 진짜 좀 부탁드려야 돼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알았어. 아 진짜. 진짜. 아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아 진짜. 정해봐. 고맙네. 요거 나요. 요게 나요. 요게 더 힘들어요. 어떤 게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한 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는 걸로. 예. 예. 야, 복싱대회 한번 나가봐, 어? 그날 전 지옥을 맛봤습니다. 저 명색이 운동코치인데요. 이거 맨날 침 맞고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관장님이랑 말도 못하고 참았지만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운동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어? 제발요, 관장님. 아~ 예, 운동 코치인데 예, 매일 몸이 쑤시답니다. 자,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뭘 시키고 싶네요. 뭘 잘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운동 코치인데 운동하기 싫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예. 관장님 아니면 되게 즐겁게 운동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네. 관장님이 운동에 미쳐갖고 저희한테 너무 심하게 시키시니까 자꾸 몸도 다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가 싫은 거예요? 주말마다 계속 불러내서 등산, 농구, 축구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하고 맨날 불러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강 종주길 갔을 때에는 슬렁슬렁 경치 구경하면서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하루 10시간씩 2박 3일 동안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경치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다가 중간에 회원 한 명은 도로가에서 살찌느라고 쓰러지고 저는 엉덩이가 다 벗겨지고 무릎에 염증이 자전거 계속 타니까 작년 겨울에 낙동강 종주 금강보다 두 배 힘든 낙동강을 또 갔죠. 몇 킬로예요? 그 낙동강이 200몇 킬로. 그걸 자전거로? 네. 하기 싫으면 싫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 일도 아니고. 그걸 주말에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추가 훈련을 시키고 그거 아니면 너 이거 이 동작 하면은 뭐 안 가도 돼. 이거 한번 해봐 하는데 그 시키는 게 막 말도 안 되는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 50개 너 하면은 낙동강 안 가도 돼. 하는데 종주 안 하려면? 네. 정말 가기 싫어서 연습을 했는데 팔에 알베긴 상태로 갔죠. 아니 정말 가기 싫어서 물구나무 서서 이거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일단 관장님을 한번 만나볼게요. 네. 관장님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딱 관장님처럼 생겼네요. 진짜. 네. 관장님이 무슨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종합적인 체력 훈련하는 체육관인데 크로스핏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를 끌고 가서 하는 거죠. 저희가 사진을 있죠. 또 준비했거든요. 네. 네. 어떤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이게 저희 아들인데 집이에요 집? 네. 한 손으로 들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 전신 운동이 됩니다. 저거 하면 생각 보기보다도 굉장히 힘든 동작이고요. 아 힘들겠죠. 아니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조금 네. 코치님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관장님. 아유 관장님. 네 여기까지. 해보세요. 관장님 그러면 자 그럼 이영재 씨 한 손에 들고 앉았다 내렸다 하시죠. 아니요. 키로수에 제한이 있어요? 네. 몇 키로? 50kg 미만. 아 그럼 반만 드세요. 50kg 미만?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우리 감자만 드시는 우리 아버님이 50kg 미만이시죠? 그러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몇 킬로? 45킬로? 한 40, 한 6, 7킬로? 46, 7? 네, 예, 요 정도 무게면 괜찮습니까? 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쭈그려서 이렇게 네. 네, 꽉, 꽉 잡으셔야 돼요. 네. 어머머머. 꽉 잡으셔야 돼요. 네. 이 운동이, 이 운동이, 어머머머. 우와. 우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예, 이게 답니다. 예. 아니, 엄청나다. 와. 나도 가는 거야. 나도 갈까? 어, 진짜. 예. 아, 왜? 아니, 예. 아니, 근데 싫다는 사람 왜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저도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긴 하는데 갔다 오면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고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주말에도 종주 가시고 다른 운동 가시면 쉬는 날이 없겠어요. 그렇죠. 쉬는 날이 그 아내분이 가만히 있어요? 와이프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반대하고 좀 그런 것도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두 손 두 발 든 편이죠. 포기했구나 그냥. 옆에 아내분이시구나. 아.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예? 관장이 아니에요? 네. 뭔데요, 뭔데요? 본업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예요. 네? 뭔 소리야? 네. 어떻게?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은 치과를 접고 체육관을 차린 상태거든요. 치과를 접고 체육관을 차렸다고요? 네, 네. 체육관에서 이빨을 빼주나요, 그러면? 네가 갈리게 운동을 시키나 보다. 야. 지금은 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운동이 또 본업이 될까 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수입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딱 월급 받아가니까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수입이 확 줄어가지고. 근데 제 행복감은 이제 두 배 세 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관장님뿐만 아니라 옆에 뭐 다른 분들도 나오셨죠. 네, 코치님 같이 일하는 코치들. 코치분들. 아, 코치님들 손 한번. 와, 몸 좀 봐요. 한번 일어나 봐요. 예, 환하네요. 예. 아, 몸들이 그냥. 우리 코치님들, 예. 이 겉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관장님 때문에 다 골병이 들으신 거죠? 네. 자, 골병 들은 분 손 들으세요. 예. 예. 자, 골병 들은 분 손 들으세요. 예. 아, 그래도 관장님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행복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예, 저도 자전거 금강을 종주를 같이 갔습니다. 그때가 저녁 한 9시가 넘었어요. 근데 랜턴 하나도 의지하는 것도 없이 가다가 그냥 저는 내려막길에서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서 바퀴가 터지면서 넘어져서 이제 온몸이 화상 입을 정도까지 이제 까졌거든요. 근데 관장님께서 또 갑자기 근데 소주를 뿌리면은 그게 금방 낫는다고 갑자기 다친데 소주를 다친데 소주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뭐가 아프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관장님은 행복하지만 코치님은 많이 불행합니다. 예. 제가 떡동강 종주 갔을 때 12월 달에 가서 다 길이 빙판이었거든요. 오, 미끄러지잖아. 미끄러서 제가 논두렁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제가 논두렁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막 자지러져요. 막 배 잡고 막 웃으면서 가요. 떨어졌다고? 다쳤는데? 안 꺼내주고 그냥 가요. 논두렁에 빠졌는데 왜 놔두고 갔어요? 똑같이 항상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막 띠동갑 이상으로 훨씬 많은데 제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최대 출신인데 제가 최대 이긴다는 좀 희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웃음이 들어가는데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아까 좀 예. 궁금했던 게 같이 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관장님은 엉덩이가 안 벗겨지고 뭐 그런 거 괜찮고 그래요? 아니요. 다 아프세요. 아프고 그다음에 힘드시면은 자기는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요. 자기는. 자기는 차 타고 가고. 이야, 너무 다 아,
복싱한 사람 누구예요? 예. 오. 관장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장님이 일주일 동안 12시까지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가드 올려 하면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우선 맞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게 훈련이에요? 네. 우선 맞고 니네는 맞을 때도 눈을 뜨고 있어라.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회를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얻어 맞았어요. 네. 얻어 맞아서 친구는 그냥 쌍꺼풀 났고요. 저는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귀고 막 터지고 2주일 동안 약 먹었었죠. 다시 나가라면? 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왜? 좀 좋았어요. 살짝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관장님 때문에 예 좋았던 거네 행복한 거네요. 좋았어요. 네 지옥과 좋음을 같이 맛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장님은 결국 졌고 메달에. 서 졌고 저 친구는 2등 했고요. 그래도 준우승 했다며요. 예. 준우승이 말이 준우승이지 4명 중에 2등 4명 중에 2등 한 거예요. 4명 중에 2등 한 거고요. 4명 중에 한번 이긴 거네 한 번. 한번 이기고 맞은 것도 이게 맞은 게 근데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평소 체중이 한 71kg 정도인데 저한테 말도 없이 64kg급을 신청을 한 거예요. 기간을 얼마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개체량이 아. 3일 남았는데 아니 3일 남겨놓고 그거 어떻게 뺀 거예요? 몇 킬로를 빼야 돼요? 7킬로를 뺐어요? 이틀 동안 아메리카노만 먹었어요. 수시로 확인해요. 너 먹지 마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복싱에 뽁자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 왜 복싱 대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떤 스포츠임에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됐어요. 본인은 안 나왔어요? 본인이 나가보지. 아. 지금 이제 처자식들도 있고 체육관 관장이다 보니까 아니 진짜 관장님한테 가장 섭섭한 건 다치는데 심한 운동 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 또 다른 게 있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관장님을 만난 뒤로 자꾸 썸녀들이랑 헤어지게 돼요. 아 썸녀들이랑? 썸녀 그렇게 몸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상 이상이에요. 몸도 더 좋아지고 뭐 이제 외모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제 주말마다 계속 불러내니까 약속 있다고 해도. 그럼 너 지난 여자들 막 폭로하겠다. 지금 만난 여자들 폭로하겠다. 나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협박하면서 불러내니까 자꾸 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 만난 뒤로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주중에 운동을 관장님이 너무 심하게 시키세요. 그럼 막 온몸이 막 부서질 것 같아갖고 여자친구를 주말에 만나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대화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랑 막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자친구가 토닥토닥하면서 앞만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야, 그 좋은 몸이 다 관상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장님이 운동을 많이 시켜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말 들으면 미안하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아직은 우리 코칭 스태프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운동하고 우리 남자들끼리 그럴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관장님, 예. 올해 네. 또 계획이 있으세요? 상반기에 그렇지, 지금 때 복싱이나 킥복싱 대회, 복싱이나 킥복싱 대회 코치 애들 나가게 되고 코치님들 눈빛이 좋나요, 지금? 저희가 그 봄에는 한강 종주 계획 중이고 자전거 종주 그리고 마라톤 대회랑 크로스핏 선발 전 있는데 그 코치 애들 준비해지 되고요. 네. 안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돼 보인다. 네. 올해 계획 들으셨잖아요. 네. 갔다 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한강 종주 아까도 서울 오면서 야 길 좋다 이러면서 신심 달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종주는 진짜 하기 싫고 저 다른 코치님들은. 그래도 좋아했잖아요. 예, 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요? 아유, 관장님 생각하시는 거 더 전 다. 관장님을 좀... 따라야죠. 아, 집안이 각...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자. 딱 관장님이 이제 친형처럼 가족처럼 잘 챙겨주시고 저희 미래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요. 저도 연애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새벽에 문자 협박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부터 갈까요? 네.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씨?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나나. 네, 저도 고민이에요. 리지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고 힘든 것도 언젠가는 겪어야 되고 술 한 잔 하면서 넘기시면 안 되나요? 코치들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아~ 5, 4, 3. 됐습니다. 코치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친동생처럼 아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이해하고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내한테도, 예, 시간을 못 내준 아내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사랑하고 좀만 더 운동해서 전성기 내가 지나면 그때는 가정에 충실할게. 전성기 지나면?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예. 네. 아, 92표.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퍽퍽한 인생 2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